어머니 참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 덕 없으면 신랑 덕 없고 신랑 덕 없으면 자손의 덕이 없다 그러잖아요. 참 부모 덕 없이 내가 여태껏 내 몸땡이 하나 믿고 내 빈주방 하나 믿고 사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머니 몸이 잠을 보려니까 온몸이 추워요. 싸늘한 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덥거든요. 근데 온몸 자체가 춥다는 느낌.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시고 몸수가. 그리고 지금 보면 어머니가 많이 절은 다니셨나 봐요. 예? 하지만 무당의 집은 안 다니셨죠. 무당과 절은 차이가 많아요. 내 절에서는 한마디로 발언이란 말이에요. 비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네는 엄마도 아시지만 사실 업장 소멸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 자손을 위해서 빌어야 되고 내 자손을 위해서 여태껏 무릎이 닳도록 비셔야 되는 사주는 맞다 그래요. 어머니 사주가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고 이부종사를 하는 사주다 그러시거든요. 봐주세요. 대답을 하세요. 그게 대답을 하셔야지 하니까. 저기 신랑하고 이혼을 했다가 다시 또 그 신랑하고 합쳤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종사 못하고 이부종사를 해야 되는 사주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오는 고생. 근데 왜 다시 뭉치셨어요? 왜 고생을 알면서 왜 또 그대로 가셨냐고요? 아니 자식들이 다시 자손들이 그걸 저기 했어요. 아 다시 그랬어요. 합치라고요? 근데 어머니 다시 합치고 6일 만인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왜 그러셨냐고 나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기 신랑이 연금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애들이 아빠가 그거를 내가 그 혼인식으로 안 하면 소멸된대. 예. 그러면 이제 아빠가 나오는 연금을 내가 타먹을 수가 있대. 예. 그것 때문에 합쳤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그 합친 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놓고선 이 사람의 돈으로 지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망자의 돈으로. 예. 근데 망자를 위해서 뭘 해드렸어요? 그 전에 제가 번 돈 다 없앴죠, 망자가. 그렇죠. 그건 있는데 그 망자란 분이 돌아가시고서는 그거예요. 내 돈 내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좀 그러셨나 봐. 좀 이기적이었나 봐. 예? 그래요. 예? 이기적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분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실 길 갈려드린 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예, 알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내 돈이니까 나를 위해서 길을 한번 갈라주면 좋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그래서 한번 길을 갈라주는 게 이분도 자손한테 환란은 안 줘요. 지금 죄송하지만 자손들이 제대로 펴나간 자손이 없어요. 화가 밀려나간 자손이 없다고, 엄마. 예? 자손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주복들은 있어도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건 뭐를 하건 사업을 하든 그냥이지 이름 석자 날린 자손이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몸속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거든요. 지금 허리 수술은 하셨지만 지금 잘하면 딱 무릎도 수술을 하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했어요. 무릎도요? 네. 또 하실 것 같은데 무릎을. 또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허리를 하냐 또 허리는 작년에 하신 거죠? 예. 근데 올해 장력으로 작년에. 예, 그러니까 작년에 했다 소리가 나오는데 잘하면 어머니가 올해 수도 그렇게 지가 않으세요. 운때 가서 또 한 번에 금전이 나가도 오고 또 한 번에 수술 때 오르고 내릴 일이 있다 그러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지금 그 선 타는 터전 마전도
지금 내가 천년만년 들어가려고 갈 턴데, 네. 여기서도 이동수가 보여요. 아, 이동수. 예, 네,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지금 그러거든요. 네. 지금 어머니 자손하고 같이 사세요? 아니요. 혼자 사세요? 네. 한 조선하고 같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자손하고 같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딸네 집에서 그냥 네. 같이 살았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네. 허리가 저기 뭐 디스크가 와가지고 네. 수술하는 바람에 내가 집에 와서 혼자 있죠. 더 그럴수록 자손하고 사셔야지 혼자 사세요. 아 거기 있으면 움직여야 되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손녀들이 셋이라. 나 또 일을 하게 되니까 여기 일을 하니까 예. 좀 나는 가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 자손하고 또 사셔야 되는 팔자거든요. 아, 사는 팔자. 예. 아. 그 제가 자손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 근데 또 자손하고 살아서 제가 또 몸이 다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자손하고 떨어지진 못하세요. 떨어지진 못.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 복에 신랑복이 없더니 예. 일복은 타고났다고. 예. 어디 가나 일복이시거든요. 네. 어머니께. 그리고 그 망자는 해주셔야 될 거고. 아, 네. 못났던 잘났던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고. 그 돈으로 내가 그나마 좀 사시는 거니까 좀 풀어주는 게 좋으세요. 어머니. 그리고 절도. 그래서 작년에 네. 천도제를 지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사신 거잖아요. 네, 네. 절에 사는 천도제하고 무당집에 사는 건 틀려요. 네. 왜? 절에서는 어머니 천도제를 하는 게 일명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오잖아요. 그 저승사자를 못해요. 무당이 하는 건 우환을 막아서 살생을 하고 사람께 안 좋으면 살생도 하잖아요. 무당은요. 그리고 사지선망을 넘길 수가 있는데 절은 무조건 발언이에요. 업장 소멸이고 살상도 안 되고 저승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과가 약간 틀려요. 네, 틀리네. 예. 그래서 아무리 천도제를 했던 분은 했던 분들을 보면은 상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 상문이. 예. 그냥 그분의 그냥 발언이고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분 넋을 달래고 얼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문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셨죠? 네. 또 어머니 궁금하신 건 어머니 진짜 몸수 잘해야 되겠다. 네. 어머니 식은땀 난다 그러죠 왜? 네. 괜찮으세요? 식은땀 안 나세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와 어머니 보려니까 식은땀이 쭉쭉 흐르거든요. 아 지금요? 예. 올해 진짜 몸수 잘하세요 어머니. 올해요? 예. 올해 내가 잘못하면 금전도 까먹으면 몸으로도 치면 더 안 좋으니까 이게 수술 한번 한다는 게 노인분들은 진짜 기력 쇠하시는 거거든요. 아셨죠? 예. 또 궁금하신 거? 그럼 자손들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지금 자손들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큰 풍파는 없는데 그러니까 큰 풍파가 없어도 어머니 자잘하게 원한 다 있어요. 네, 자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자손도 엄마를 편하게 하는 자손은 없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자손들 하나같이 봐야 되는데 어머니를 둘러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랑복 없다고 뭐도 없다고 네. 이놈이 괜찮으면 이놈이 또 사건을 터뜨리고 네. 이놈이 괜찮으면 저놈의 사건을 터뜨리고 그리고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아빠라는 기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망자의 기운이라 하긴 그렇지만 망자의 한, 한이라고 표현한 게 낫겠죠? 그것도 있고 또 어머니 사주에서 따라 들어온 상문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리고 어머니 혼자 사실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한 달 두 달 있으면 또 가실 거 글로 넘어가실 것 같아 딸네 집에. 예, 한 이제 세 달 있다가 가려고. 예. 근데 세 달까지는 안 갈 것 같아.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가서 내가 그러니까 쉬는 팔자가 안 되시는 거지. 아.
원래 딸내미 가면 쉬어야 되고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또 궁금하신 거는요, 어머니? 없으세요? 예. 예.